없어요. 아유, 김 변호사님, 저희랑 함께 서로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사건 현장에 계셨던 데다가 증인 매수 혐의까지 뒤집어 쓰셨다면 살해 동기가 충분하니까 일단 구속 수사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일단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속 수사를 연기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루만요. 교수님 전화에 결혼합니다. 예식장 하나 만져봐 주십시오. 아니요,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식만 올릴 수 있으면 되죠 뭐. 이승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웨딩드레스라니. 우리 결혼식 내일이야. 내일? 하루라도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들어가자. 아니 언제까지 기다...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 가자. 또 어디? 이거 어때? 아이, 너무 야하잖아. 너는 원래 섹시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입어줘야 돼. 좋네. 야, 너 내가 섹시하지 않다는 편견은 버려. 볼래? 응. 나 임마 입에 다 묻었잖아. 에이그, 묻히고 먹고. 야, 넌 더 많이 묻었어. 나 내일 결혼식 끝나고 구속수사 받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서둘렀구나. 아니야, 내 원래 성격이 좀 급하잖아. 아, 오셨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예식장 구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 무조건 협박할 때는 언제고 또... 사실은 말이야, 네. 우리 사무실을 구해주신 저 영호학원 민사 선생님이 구해주신 거야. 네. 야, 변호사 때려쳐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어. 예? 아, 모델이요. 아니, 뭐 남의 잔치에 초칠 일 있나? 여기까지 왜 왔을까? 뭐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아니, 이런 날 와가지고 뭐 저쪽 이 분위기 해치고 이거 되는 겁니까? 어머님. 네. 수인님 오고 있을 겁니다. 멋진 분이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예, 네. 반드시 행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 현우야? 아버지! 들어갈 집은 있어,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훌륭한 따님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안 되겠어요. 저 먼저 갈게요. 아니요. 제가 오늘 꼭 결혼해야 되거든요. 아니 수인 씨. 아 수인 씨. 축하한다. 고맙다. 에, 지금부터 신랑 김현우 군과 신부 이수인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신부 입장! 케인즈 교수님 첫 수업 기억나냐? 전혀 엉뚱한 질문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지. 토머스 무어 유토피아. 변호사가 백해무익한 해충과 같은 존재. 무어의 이상향에는 변호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셨지. 그동안 난 내 가슴 속에 백해 무익한 해충만 키우고 있었던 셈이야. 내가 내 가슴속에 있는 괴물들을 죽일 용기가 생기면 그때 말할게. 제이슨의 정체, 해밀턴 재단과
TA 케미컬의 관계. 순간부터 너 사랑했다는 거 너도 모르지? 내 첫 키스 상대가 너라는 거. 왜 웃어? 내가 너 정체 파악하기 전부터 그때까지 본 것만 해도 야야 그걸 키스라고 하니? 아빠라는 것도 키스야? 키스는 이걸 키스라고 하는 거야. 침대가 왜 이렇게 넓어? 나 늙고 할머니 되면 주름도 지고 머리도 하얗게 살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얘기했었지? 지금 이 순간이 널 가장 조금 사랑할 때야. 아마 너 할머니 돼 있을 때는 내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불어나서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거. 아까 무거운 너를 안고 계단을 달려오느라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청바지 가자로 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너 내가 너 찾아내면 나 소원 하나 들어주기다. 수인! 이수인! 수인아. 수인아. 수인아! 수인아!